오는 6일 개막하는 경북도민체전을 앞두고 참가 선수와 관광객 등을 환영하기 위해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가로 정비가 한창입니다. 안동시는 안동역 등 16개소에 가로 화분 800개와 가로 등 거리 화분 300개를 설치하고 꽃길 4.2km와 함께 영호대교에는 꽃다리를 조성했습니다. 영호대교 북단에 꽃탑 두 곳과 시민운동장 도청진입로, 남한동 나들목 등에도 대형 꽃조형물을 설치해 선수단을 맞이합니다.